그냥 어? 막 먹어보시고 야 그래갖고 니 어떻게 뺄라고 니 상대방한테 니 질 거가 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필요하죠. 전쟁에서 술만 쓰는 것만 해도 내가 진짜 대단한 노력이지 방송하면서 시청자들한테 다 약속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느니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죠 잔소리 해야죠 남편 떼어놓고 와가지고 지금 집이 울산인데 남편 떼어놓고 8주가 아니라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표 있게 하려면은 독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죠 고칼로리 음식 대신 몸에 딱 필요한 영양소와 정량만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애진 씨. 하루 만 칼로리가 넘던 옛날 식단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식단은 아주 날씬해졌습니다. 다 먹었나? 그래.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지? 그래도. 고달린 좀 버리고 중간에 또 야, 이래 먹고 무슨 살이 빠지게 너 그거 시작한 바람이야. 그럼 운동 갈 거니까 너 좀 먹어야지. 나 너무 힘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하겠네. 아, 우유 더 주세요. 우유 더 달래. 좀 움직이세요, 같이. 무슨 살이 빠지게 너 미쳤다. 하, 진짜. 그러니까 식단도 트레이너스님 되게 좀 맛있게 잘 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너 이렇게 먹어도 되냐면서 막 이러시고 저 아직까지는 운동이 이제 힘이 남아서 그런가 되게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고 계속 잔소리하고 막 먹지 마라 그러고 엄마가 더 열의를 불태워가지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감량 좀 하고 하라면서 옆에서 잔소리 되게 심해요. 우리는 또 다이어트하면 좀 굶고 강한 운동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해야 빠지는 줄 아는데 뭐 골고루 다 먹으면서 또 내가 보기엔 운동이 강도가 세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빠질까 싶지 않거든요. 모녀 사이에 벌어진 신경전 진정들 하시고요. 그녀들의 계속되는 복부 다이어트 도전기 다음 주 뱃살과 영원히 안녕하고 싶은 그녀들의 놀라운 변화의 현장 과연 그 결과는? 맞짱 다이어트 도전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트렌디한 헤어스타일, 결정을 감추는 꿀광 피부, 가을에 딱 맞는 립스틱 컬러, 거기에 블링블링한 액세서리와 세련된 구두까지 완벽무장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 기분은 뭐지? 부족해, 부족해. 이걸로는 무언가 2% 부족해.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패션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나 스타일 보고원 S. 먼저 옷잘 입는 패션 피플들과 어중뛴 우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스타일 점검에 나섰다. 스타킹이요. 스타킹? 그러고 보니 여기저기 스타킹 천지다. 스타킹 컨셉은 뭐예요? 그냥 검은색 스타킹 신으면 다리도 얇아 보이고 해서 우리에게 2% 부족했던 그것 정말 스타킹이었던 걸까? 당최 모르겠다 이래서 나는 패션 피플이 될 수 없나 보다 염치불구하지만 진짜 패션 피플들에게 확인해보자 뭐가 빠진다 알겠다 허리? 스타킹? 네. 컬러 스타킹을 신어도 되고 빛이는 검정색 그나마 좀 안 무난해 보이고 더 섹시할 것 같아요 스타킹 이것이 패션의 완성이 될 줄 몰랐다 난 그저 추워서 신는 줄만 알았는데 점점점 스타일 보고서 파일 넘버 2 각선미 종결자 스타킹 정말 정리된 느낌이 드네요 스타킹이라고 색만 다르다 생각하면 큰 오산 하체를 다 감싸주는 팬티 스타킹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 스타킹 그리고 양말처럼 신는 발목 스타킹까지 길이도 천차만별인데다 거기에 컬러, 무늬, 기능성까지 나눠지니 패션 아이템으로 딱! 이미 그 매력에 푹 빠진 걸그룹들 하지만 걸그룹들을 단숨에 쩌리로 만들어버리는 진정한 스타킹 패션 종결자가 있었으니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 탐정이 될 것만 같은 나 스타일 보고원 S 일단 탐문 수사에 나섰다 섹시하는 이미지요. 패션이 스타? 섹시 스타킹?
정말요? 네.